저는 좋은 날 풍경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좋은 날 풍경. 아주 모범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던 날들을 기억합니다. 첫째 날도 좋은 날 풍경이었고, 둘째 날도 좋은 날 풍경이었고, 마지막 여섯째 날 참으로 좋은 날 풍경이었고, 그분이 탄성을 지르시고 예, 감탄을 하셨죠. 하지만 성경의 역사대로 흐름을 보면 그 아름다움이 파괴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지금 에덴으로의 회귀로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시간들을, 그런 인류의 기나긴 유구장창한 시간을 지금 살고 있는데요. 좋은 날 풍경이라는 이름의 반대말은 안 좋은 날 풍경,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이들처럼 말하면 왜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을까? 어쩌면 참으로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고, 그리고 아름답지 못한 다시 나락으로 떨어진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금 아름다운 풍경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과정 중에 엄청난 배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배움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자녀다움으로 답다라고 이렇게 계속 학습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마이너스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마이너스의 이유는 단 하나, 사랑 때문이죠. 그 마이너스의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플러스라는 것을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핍은 은총이 아니라 결핍이 은총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든 일이, 아픈 일이, 외로운 일이, 쓸쓸한 일이,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아픔들이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닌가.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점점 자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이유는 눈앞에 좋은 것들 다 감사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그 많은 수많은 아픔과 눈물들이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들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토마스 트리언이라는 시인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 세상은 무한한 아름다움을 비추는 거울이지만 사람은 그것을 보지 않는다. 이 세상은 장엄한 사원이지만 사람은 그것을 주목하지 않는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당원이다. 네, 첫 번째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밭을 그냥 지나쳐 왔네. 새소리에 무심히 응대하지 않았네. 밤하늘의 별들을 세어보지 못했네. 목욕하면서 노래하지 않았네. 좋아서 죽겠는데도 체면 때문에 환호하지 않았네. 친구의 신발을 챙겨주지 못했네.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잊은 시간이었네.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잊었네.
꽃밭을 그냥 지나쳐 왔네. 새소리에 무심히 응대하지 않았네. 밤하늘에 별들을 세어 보지 못했네. 목욕하면서 노래하지 않았네. 좋아서 죽겠는데도 체면 때문에 화도하지 않았네. 친구의 신발을 챙겨주지 못했네.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잊은 시간이었네.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잊었네.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잊은 시간이었네.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잊었네. 순서가 좀 잘못됐네요. 어디였지? 아, 저기 캐나다의 한 인디언 추장. 아, 한 추장이 쓴 시입니다. 너무 자연 환경 속에서 참으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문명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이렇게 규제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지배하기 시작하고 선을 긋고 너네들은 여기서 살아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억압을 당하게 되죠. 그 추장이 이런 시를 썼어요. 어쩌면 별들이 너의 슬픔을 데려갈지도 몰라. 어쩌면 꽃들이 너의 가슴을 아름다움으로 채울지 몰라. 어쩌면 희망이 너의 눈물을 영원히 닦아 없애줄 거야. 그리고 침묵이 너를 강하게 만들 거야. 어쩌면 별들이 너의 슬픔을 데려갈지도 몰라. 어쩌면 꽃들이 너의 가슴을 아름다움으로 채울지 몰라. 어쩌면 희망이 너의 눈물을 영원히 닦아 없애줄 거야. 그리고 침묵이
너를 강하게 만들 거야. 같이 해볼까요? 어쩌면 별들이 너의 슬픔을 데려갈지도 몰라. 어쩌면 꽃들이 너의 가슴을 아름다움으로 채울지 몰라. 어쩌면 희망이 너의 눈물을 영원히 닦아 없애줄 거야. 그리고 침묵이 너를 강하게 만들 거야. 어쩌면 시조를 쓰는 친구가 있는데요. 너무 좋은 시라면서 저에게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제목이 난 빛덩어리. 세상 삶에서 빛이 많은 사람들은 제가 빛덩어리 하면 그 빛이 아니라 다른 빛으로 이렇게 대부분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여러분, 달빛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실은 달빛은 달빛이 아니랍니다. 햇빛이죠. 예. 그냥 해를 받아서 그냥 다만 자기는 가만히 있을 뿐인데 그냥 비침을 당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빛이라 말하고 그 달에 대해서 참 고마워하죠. 그런 원리가 어쩌면 아마 우리들의 원리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들이 비추는 빛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빛이고, 다만 우리는 있을 뿐인데 그분이 우리 안에서 빛을 내시는 거, 그죠? 달님이 호수 눈동자가 된 날 하늘에 떠 있는 자기 모습을 처음 보았대. 그리고는 울먹였죠. 이게 꿈은 아니지? 저게 나란 말이야? 돌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아니 세상에 하나뿐인 빛덩어리란 말이야. 여러분에게는 이 시가 어떻게 다가갈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세상 자존심이 물러가고 천국 자존감이 찾아드는 것 같았어요. 모니터 조금만 줄여주시겠습니까? 제 소리에 제가 부담스러워서 말을 못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달님이 호수 눈동자가 된 날 하늘에 떠 있는 자기 모습을 처음 보았어. 달님은 울먹였어. 이게 꿈은 아니지, 저게 나란 말이지. 돌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하나뿐인 빛덩어리란 말이지. 돌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하나뿐인 빛덩어리란 말이지.
달님이 호수 눈동자가 된 날 하늘에 떠 있는 자기 모습을 처음 보았어. 달님은 울먹였어. 이게 꿈은 아니지, 저게 나란 말이지. 돌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하나뿐인 빗덩어리란 말이지. 돌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하나뿐인 빗덩어리란 말이지. 돌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하나뿐인 빗덩어리란 말이지. 한도현님의 가을엽서라는 시에다가 붙인 노래 들려드릴게요. 나뭇잎이 한잎 두잎 자꾸 내려앉네. 나뭇잎이 낮은 곳으로 자꾸 내려앉네. 그대여 가을 저녁 한때 낙엽이 지거든 물어보세요. 사랑은 왜 낮은 곳에 있는지 사랑은 왜 그대여 가을 저녁 한때 낙엽이 지거든 물어보세요. 사랑은 왜 낮은 곳에 있는지 사랑은 왜 나뭇잎이 한잎 두잎 자꾸 내려앉네. 나뭇잎이 낮은 곳으로 자꾸 내려앉네. 오늘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는데 노래하면서 복잡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집 중에요. 박효섭님, 박효섭 목사님의 유리바다라는 그 시집의 시를 좋아합니다. 발칸을 다녀와서라는 아주 긴 시인데 그 시의 내용을 좀 추려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름답지 않은 건 인생이 아니다. 아름답지 않으면 사람도 아니다. 세상이란 아름다움을 배우러 온 학교요. 인생이란 아름다움을 통해 영원의 눈뜨는 일이니. 전쟁을 하면서도 아름다움은 지켜야 하며 박해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아름답지 않고서도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라. 아름답지 않고서도 신을 안다고 말하지 마라. 한민봉님의 시 중에 반성이라는 시, 제가 지난번에도 들려드렸는데 참으로 짧은 시인데요. 아주 혁명적인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달려있는 그런 시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해되시죠? 네, 오늘부터 지키시기 바랍니다. 동물을 대할 때도, 식물을 대할 때도, 사람을 대할 때도, 이 세상 모든 것을 대할 때도 이런 자세였으면 좋겠어요.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라고 합니다. 늘 강아지 만지고 손을 씻었다. 내일부터는 손을 씻고 강아지를 만져야지. 그래야지. 늘 강아지 만지고 손을 씻었다. 내일부터는 손을 씻고 강아지를 만져야지. 그래야지. 여러분들만 둘 시작. 늘 강아지 만지고 손을 씻었다. 내일부터는 손을 씻고 강아지를 만져야지. 그래야지. 한 번 더. 늘 강아지 만지고 손을 씻었다. 내일부터는 손을 씻고 강아지를 만져야지. 그래야지. 제가 모세의 고백처럼 무대에 서면 입술이 뻣뻣하여져서 나름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짧은 글이나 이렇게 좀 이렇게 캡처해왔어요. 내가 이 지금 읽어드릴 이 내용을 가지고 또 노래를 만들어볼까 하는 내용입니다. 뉴욕의 어떤 장애인 회관에 가면 이 글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는 신에게 나를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걸 이룰 수 있도록. 하지만 신은 나를 약하게 만들었다.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도록. 나는 신에게 건강을 부탁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신은 내게 허약함을 주었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나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행복할 수 있도록. 하지만 난 가난을 선물받았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나는 재능을 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사람들의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난 열등감을 선물받았다. 신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나는 신에게 모든 것을 부탁했다.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지만 신은 내게 삶을 선물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나는 내가 부탁한 것을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내게 필요한 모든 걸 선물 받았다. 나는 작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신은 내 무언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 모든 사람들 중에서 나는 가장 축복받은 자이다. 감사합니다. 누군가 내 이름 부를 때면 예수의 향기가 난다고 했으면 좋겠네. 예수 백합화와 같은 예수, 내가 지나간 자리에는 언제나 예수의 꽃이 피었으면 좋겠네. 예수 바와 같은 예수 누군가 나를 기억한다면 예수의 영광이 눈에 서렸으면 좋겠네. 샤론의 꽃 예수 백합화와 같은 예수 함께 불러볼까요? 누군가 내 이름 부른 예수의 향기가 난다고 했으면 좋겠네. 예수 백합화와 같은 예수 내가 지나간 자리에는 언제나 예수의 꽃이 피었으면 좋겠네. 예수 백합화와 같은 예수 누군가 나를 기억한다면 예수의 영광이 눈에 서렸으면 좋겠네. 예수 바와 같은 예수 내가 지나간 자리에는 내가 지나간 자리에는 언제나 예수의 꽃이 피었으면 좋겠네. 예수 백합화와 같은 예수
마지막으로 누군가 내 이름 부를 때면 누군가 내 이름 부르면 예수의 향기가 난다고 했으면 좋겠네. 샤론의 꽃 예수 백합화와 같은 예수 예수님의 향기가 네. 어디에서 가장 잘 나는 줄 아시죠? 우리가 참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 할렐루야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늘 가시밭이나 어려운 상황에 오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알프레드 히치콕이라는 영화감독 그분이 한 말 중에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이 있더라고요. 영화감독은 관객으로 하여금 눈물을 이렇게 고이기는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눈물을 탁 터뜨려서 흐르게 하는 이는 음악감독이다. 그래서 한 말입니다. 음악이 도대체 뭐길래? 예. 또 혹자는 이런 말 하더라고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는 천국으로 이르도록 돕지만 찬송은 이미 그곳이다. 예. 생각해 보면은 그 음악의 고향은 이 세상 저 영혼 저편 그 너머에 있는 것 같아요. 찬송가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이 찬양했잖아요. 가사를 유심히 들다 보니까 너무 새롭더라고요. 내가 알던 가사인가?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극히 깊은 데가 어딜까요? 우리의 고향이 아닐까요? 천국. 우리 고향은 전라도, 우리 고향은 강원도 얘기가 아니고 우리 고향은 천국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간다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 영혼의 크기 깊은 데는 천국이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맑은 가락이 울려난다는 겁니다. 천국의 음악이 내 영혼 속에서 울려난다는 거죠. 아주 맑은 샘처럼.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기가 막힌 가사죠. 평화, 하늘나라의 일상의 풍경은 평화인 것 같아요. 그 평화가, 그 신비롭고 놀라운 평화가 지상에 살고 있는 나에게도 임한다. 예. 하나님을 노래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때 그분이 주시는 아주 놀라운 그런 선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 영혼에 그렇게 깊은 데서 내 영혼에 그렇게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이 선물을 받은 자는
험난하고 아프고 슬프고 죽음도 많은 사망도 많은 이런 세상이라고 말하지만 이 속에서도 천국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만렙에 대해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 예. 네. 그러니 지금 여기 바로 그 천국 현장인 것 같아요. 세상 자존감 네, 다 물러가고 천국 자존감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숨을 쉬는 것,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 살아가는 모양이 누군가가 나를 봤을 때 야, 예수의 향기가 난다. 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멋진 영혼들에 대해서는 참 좋겠다 싶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담벼락에 어떤 현수막을 보았는데 참 근사한 말이 쓰여있더라고요. 그 현수막의 글을 보면서 노래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봄날이 아름다워도 너의 앞날보다 아름다울까? 아무리 가을이 아름다워도 너의 영혼보다 아름다울까? 아시네요.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아무리 봄날이 아름다워도 너의 한날보다 아름다울까? 아무리 가을이 아름다워도 너의 영혼보다 아름다울까? 아름다움이 죄라면 너는 사형가? 아름다움이 죄라면 너는 사형가? 아무리 봄날이 아름다워도 너의 앞날보다 아름다울까? 아무리 가을이 아름다워도 너의 앞날보다 아름다울까? 아름다움이 죄라면 너는 사형가? 아름다움이 죄라면 너는 사형가? 한 사람에 다섯 사람씩. 아름다움이 죄라면 너는 사형가? 아름다움이 죄라면 너는 사형가? 한 번 더. 아름다움이 죄라면 너는 사형가? 아무리 봄날이 아름다워도 너의 앞날보다 아름다울까? 아무리 가을이 아름다워도 너의 영혼보다 아름다울까? 우리 목사님에게 한번. 아름다움이 죄라면 너는 사형가? 아름다움이 죄라면 너는 사형가?
않을까. 사모님 어디 계세요? 아름다움이 죄라면 너는 사형가. 아름다움이 죄라면 너는 사형가. 아무리 봄날이 아름다워도 너의 앞날보다 아름다울까. 아무리 가을이 아름다워도 너의 영혼보다 아름다울까. 이 세상에 꽃들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죠? 너무 많은 꽃들이 있는데 그 꽃들 하나하나 한송이 한송이 저마다 다 꽃말이 있어요. 그죠? 예. 그 꽃말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꽃말로 만들어 보아라. 그랬을 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더라고요. 한번 따라해주십시오.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사랑해. 예. 이 꽃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그 꽃 뒤편에 어떤 존재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프로포즈를 하시는 거죠. 예. 꽃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처음으로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제 눈에서 별이 떨어진대요. 저는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을 따는 것은 이렇게 간단한 거였다. 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의 눈망울 속에 수많은 별들이 떨어진다는 것을. 그래서 제 아내가 한 번씩 제 눈 밑에 손을 탁 대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별 떨어진다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네. 밤하늘에 별을 따다준다는 것은 내가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면 된다는 것을.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어디서 많이 들어본 멜로디죠? 다 그대에게 함께 노래합시다.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두 손에 담아 들려요. 아름다운 날들이여, 사랑스런 눈동자여. 오오오오. 같이 한번. 하늘에서 별을 따라, 하늘에서 달을 따라, 두 손에 담아드려요. 아름다운 날들이여,
사랑스런 눈동자여 내 사랑.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모든 사람의 영원 속에는 이라는 곡인데요. 아마 이 시를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인의 이름이 박노해. 예. 박노해 씨가 쓴 시 중에 모든 사람의 영혼 속에는 푸른 숲이 들어있네. 모든 사람의 고통 속에는 숨은 꽃이 피고 있네. 그 밑에는 프로이드가 한 말인데요. 모든 사람의 영혼 속에는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네. 제일 마지막 저런 제 친구가 한 말인데 모든 사람의 영혼 속에는 천국의 노래가 있네. 모든 사람의 영혼 속에는 푸른 숲이 들어 있네. 모든 사람의 고통 속에는 숨어 피는 꽃이 있네. 모든 사람의 영혼 속에는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네. 모든 사람의 영혼 속에는 천국의 노래가 있네. 함께 모든 사람의 영혼 속에는 푸른 숲이 들어 있네. 모든 사람의 고통 속에는 숨어 피는 꽃이 있네. 모든 사람의 영혼 속에는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네. 모든 사람의 영혼 속에는 천국의 노래가 있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옆에 분도 한번 보실래요? 네. 부담스럽습니까? 예.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힘내라 맑은 물. 힘내라 맑은 물. 힘내라 맑은 물. 눈물이 아니고요. 힘내라 맑은 물.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이 안 쪽발라서.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천국의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가면서 힘들고 또 어렵고 아플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부르는 이 노래가
제가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노래라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손이 시리면 따스히 만져주마. 추운 날이면 두보를 감싸주마. 너무 힘들거든 내게 기대오렴. 눈물 나거든 내 품에 안기렴. 냇물아 흘러 강으로 가더라. 맑은 물살 뒤척이며 강으로 가더라. 힘을 내거라 강으로 가야지. 힘을 내거라 바다로 가야지. 흐린 물줄기 이따금 만나거든 피하지 말고 뒤엉켜 가거라. 강물아 흘러 바다로 가거라. 맑은 물살 뒤척이며 바다로 가거라. 힘을 내거라 강으로 가야지. 힘을 내거라 바다로 가야지. 흐린 물줄기 이따금 만나거든 피하지 말고 뒤엉켜 가더라. 강물아 흘러 바다로 가더라. 바다로 가더라. 냇물아 흘러 강으로 가더라. 강으로 가더라. 강물아 강물아 흘러 바다로 가더라. 맑은 물살 바다로 가더라. 아, 됩니다.
이제 마지막 곡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벌써 제가 제목을 라틴어 교훈이라고 쳤어요. 이제 그 라틴어는 사어가 되어서 이제 사용하지 않는 언어입니다. 하지만 그 시에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메타포성이라든지 역사성이라든지 문학성, 예술성이 높기 때문에 좀 연구가 되고 있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많은 세월이 지나고 흘렀는데도 언어가 사라져가고 있고 잊혀져가고 있는데도 더 뚜렷하게 살아남는 단어들이 있어요. 잘 아실 텐데요. 아모르 파테, 카르페 디엠, 메멘토 모리. 네. 이 단어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단어들의 순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아모르 파티가 안 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나에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고 나는 왜 지금 이런 사람이 되어 있을까? 그리고 내 앞에는 왜 이런 환경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숙제를 다 풀지 못했는데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게 아모르 파티더라고요. 근데 받아들이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사랑하는 것. 예. 성경에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아,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모르 파티하라 이 말이잖아요. 아모르 파티가 되고 안 되고가 인생의 행복이 결정이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모르 파티가 되는 사람은 그 다음에 따르는 게 있어요. 까르페 디엠이 됩니다. 오늘을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카르페 디엠이 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메멘토 모리예요. 예, 죽음을 항상 기억할 수 있고 나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이런 생각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죽음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 아모르 파티, 카르페 디엠, 메멘토 모리. 이 세 가지를 살아가는, 이 세 가지 교훈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모르 파티, 운명을 받아들이라. 아모르 파티, 내 운명을 사랑하라. 까르페 디엠, 오늘을 맘껏 누려라. 까르페 디엠, 현재에 충실하라.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너는 반드시 죽는다. 같이 노래합시다.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운명을 받아들이라. 아모르 파티, 내 운명을 사랑하라. 카르페 디엠, 카르페 디엠, 오늘을
마음껏 누려라. 가르페 디엠, 현재에 충실하라.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너는 반드시 죽는다. 아모르 파티, 까르페 디에, 메멘토 모리. 이 교훈을 기억하라. 교훈을 기억하라.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네. 반주 없이 한번 불러볼까요?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네.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집이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그런 노래가 되어줍시다. 오늘 공연 컨셉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